어머님, 아버님 한 주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와 함께 자, 영상으로 같이 요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 자세에서 만날게요. 습관의 반대로 뒤꿈치 당기셔서 매트 위에 바르게 앉습니다. 자, 우리 엉덩뼈 바닥에 눌러주시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등이 자꾸 이렇게 굽어서 예, 상체가 이렇게 자꾸 앞으로 쏟아지시거든요. 그럴수록 복부에 힘을 주시고요. 상체를 세우셔서 우리 앉은 키를 항상 위로 끌어올려 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예, 상체가 앞으로 굽어지지 않으시니까 그러실수록 자꾸 등을 좀 펴주세요. 자, 어깨는 끌어낮춰 주시고요. 허리가 혹시 많이 불편하시면 엉덩이 밑에 방석이나 베개 같은 거를 좀 깔아주시면 허리 아프신 게 훨씬 덜 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또 매트를 까신 분은 매트 뒤쪽을 좀 접어서 이쪽을 좀 높게 하셔서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엉덩이가 좀 높아지시면 허리를 받쳐서 허리가 훨씬 편안하시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예, 허리 아픈데 도움이 되셔서 척추 등을 조금 더 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펴내주시고 척추 등을 세워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리 뒷선을 좀 가볍게 예, 풀어주고 늘려서 다리를 좀 풀어주고 늘려주는 예, 동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 똑같이 내려두실 거고, 자, 손목은 들어 올리셔서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엉덩이 옆에 떨굽니다. 우리 어깨도 귀가까이 쭉 끌어올리셨다가 힘을 바닥으로 툴썩 떨구세요. 다시 으쓱으쓱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힘을 툴썩.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으쓱으쓱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힘을 툭 풀어줍니다. 이렇게 어깨는 항상 귀와 멀어진 채로 끌어놔주셔서 진행할게요. 자, 우리 목근육, 승모근 먼저 풀어줍니다. 양손 엉덩이 옆쪽에 손끝을 길게 쭉 뻗어서 우리 목선을 길게 유지한 채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툭 떨궈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 귀와 어깨가 가깝도록 기울입니다. 반대로 왼쪽 목선, 어깨선은 길게 쭉 늘려보세요. 자, 우리 오른손도 떼셔서 왼쪽 귀 위에 툭 올려둘게요. 자, 팔의 무게만큼 힘을 툭 풀어줍니다. 억지로 눌러주지는 마시고요. 그냥 팔의 무게만 가볍게 실어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목선이 쭉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오른쪽 키와 어깨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손을 뒤통수 쪽으로 가져가셔서 고개를 살짝 돌려서 우리 무릎 방향으로 살짝 사선 방향으로도 기울여 낮춰 보실 거예요. 자, 턱끝은 쇄골뼈 쪽으로 당겨 오셔서 무릎을 바라보셔서 지그시 눌러 낮춰줍니다. 자, 이제는 여기 뒤쪽 사선 방향이 쭉 당기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힘 풀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무릎 방향으로 지그시 낮춰줍니다. 자, 천천히 고개 정면, 오른손도 낮춰주시고요. 이제 왼쪽으로 기울이셔서 반대쪽. 자, 왼손도 바닥에서 떼셔서 오른쪽 귀 위에 툭 올려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로 왼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낮춰주시고 오른쪽 목선은 길게 쭉 늘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낮춰주시고, 자, 이제 손을 뒤통수 쪽으로 가져가셔서 우리 왼무릎 방향으로도 기울여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사선 방향으로 꾹 낮춰줍니다. 자, 우리 오른쪽 사선 방향이 길어질 수 있도록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면서 힘 살짝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지그시 낮춥니다. 자, 천천히 다시 고개 정면 돌아오실 거고요. 양손끝 그대로 엉덩이 옆에. 자, 우리 고개 떨구셔서 목 돌리기 크게 세 번씩 갑니다.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정수리로 천정에 원을 그리듯이 크게 돌려주세요. 자, 크게 오른쪽으로 한 바퀴 더 돌리고 왼쪽으로도 그렇게 세 바퀴 돌려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 자, 한 번 더 왼쪽으로 천천히 크게 돌리셨다가 고개 아래로 툭.
잘하셨어요. 정면 돌아오시고요. 손목 들어 올리셔서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 자, 우리 다리 앞으로 뻗겠습니다. 자,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하체 순환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무릎 먼저 조물조물 주물러 주실 거고요. 자,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셔서 우리 긴장된 무릎을 먼저 풀어줍니다. 자, 툭툭 털어서 다리 뒤섬 긴장도 풀어주시고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우리 발등부터 앞으로 길게 쭉 뻗어봅니다. 자, 허벅지부터 엄지발가락 끝까지 쭉 뻗어보세요. 포인, 발레리나 발등처럼 뻗어보시고, 자, 뒤꿈치를 밀어내실게요. 자, 발끝은 내 무릎 쪽으로 당겨와줍니다. 우리 다리 뒤선 자, 쭉 늘려주세요. 자, 앞쪽을 늘립니다. 허벅지부터 엄지발가락 끝까지 늘려주시고, 손은 편하게 엉덩이 옆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주실 거고, 자, 뒤꿈치 밀어내셔서 우리 다리 뒤, 오금이죠? 무릎 뒤를 쭉 뻗어내보세요. 한번더 발등 늘리고, 자, 뒤꿈치도 밀어내셨다가, 힘을 푸셔서 다리 뒤선 한번더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 자, 우리 두 다리를 모으셔서 엉덩뼈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바르게 차렷 자세로 왔는데, 이렇게 앉으셔서 차렷 자세는 내 몸을 옆에서 봤을 때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자, 힘드시면 무릎을 조금 굽혀 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허리가 혹시 안 좋으신 분은 무릎을 살짝 굽히신 채로 등 허리를 항상 먼저 펼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어깨는 끌어 낮춰 주시고요. 자, 괜찮다면 우리 다리를 뻗으신 채로 상체는 세워 주시고, 어깨는 끌어 낮추셔서 앉은 차렷 자세, 단다아사나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발끝도 당겨 오시고, 무릎 뒤도 한번더 눌러주세요. 다리를 쭉 뻗으신 분은.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 발목을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이렇게 툭 올려둘게요. 그냥 가볍게 올려주시고, 오른 무릎을 조금 바닥으로 누를 수 있게,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고, 왼손으로는 발을 잡겠습니다. 자, 우리 왼 다리 뒷선을 먼저, 예, 쭉 늘려주실 건데, 발끝을 당겨 오시고, 그 상태에서 상체를 길게 쭉 펴주세요. 척추등을 펴내셔야 다리 뒷선도 늘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대로 상체를 기울여 내려가시는데 힘드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서 마시는 호흡에 상체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밀어내셔서 다리 뒷선 열어주시면 되세요. 자, 괜찮다면 상체 내려가셔서 우리 상체가 기울여 내려가실수록 다리 뒷선이 더 길게 스트레칭 됩니다. 자, 오른 무릎도 지그시 눌러주시고 숨 마시면서 등을 최대한 길게 펴보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기울이셔서 우리 왼다리 뒷선이 쭉 스트레칭 됩니다. 자, 발끝을 무릎 쪽으로 계속 당겨와 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등 허리를 길게 쭉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세요. 툭. 자, 올라오실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자, 올라오실 때는 반대로 등을 말아서 우리 무거운 머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렇게 정면을 보여주셔서 세워주실 거예요. 자, 무릎 안쪽에 세워주시면서 뒤꿈치를 살짝 당겨옵니다. 자, 우리 왼팔로 무릎을 끌어안듯이 가슴 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자, 다리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등허리만 펴주세요. 자,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에 살짝 짚어냅니다. 비틀기 동작 가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등을 쭉 펴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고개가 오른 어깨 넘어 뒷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체, 상체를 빨래를 짜듯이 반대로 비틀어주세요. 복부를 쏙 끌어 당겨 오실 거고, 마지막에 시선 뒷벽을 보셔서 숨 마시고, 상체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가슴을 오른쪽을 볼수 있도록 비틀어내고. 자, 천천히 몸통과 고개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자, 우리 접었던 오른 다리도 길게 뻗어내실 텐데, 자, 손으로 이렇게 발바닥을 잡으셔도 되시고요. 발목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셔서 다리를 쭉 한번 뻗어보실 거예요. 자, 발등을 살짝 코인하셔도 되시고요. 뒤꿈치를 뻥 쳐내셔서 밀어내셔도 되세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상체 세우시는 거.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뻗어서 세우셔서, 자, 시선은 발가락 정도 갈아볼게요.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안 당겨 오셔도 괜찮고요. 괜찮다면 이렇게 다리를 내 몸쪽으로 조금씩 당기실수록 우리 오른다리 뒷선이 더 길어지고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자, 등이 말린다면 그 느낌이 사라지세요. 자, 등을 펴신 채로 당겨 오세요. 힘드시면 그냥 우리 무릎 오금만 쭉 뻗어내셔도 괜찮으니까 한손 무릎에 두셔서 다리 뒤쪽을 쭉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몸쪽으로 조금씩 당겨 오셔서 가능한 만큼 내 오른다리 뒷선이 쭉 늘어나고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후. 잘하셨어요. 천천히. 자, 오른무릎 접어서 앞으로 펴내주실 거고, 엉덩이 들썩하셔서 바르게 앉으신 다음에 반대쪽 갑니다. 왼무릎 굽혀서, 자, 왼발목 허벅지 바깥쪽으로 나가게 두실 거고요. 왼손 무릎을 지그시 눌러줄 거고, 오른손은 발을 잡습니다. 자, 오른다리는 쭉 뻗어서 마시는 호흡에 상체 세우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가슴과 턱끝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등허리를 계속 길게 유지하신 채로 기울여 내려가시면 우리 오른다리 뒷선이 쭉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자, 시원한 자극이 될수 있도록 너무 불편하시면 상체 올라오세요. 마시면서 상체 길게 세워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이마를 오른쪽 강의 쪽으로 조금 더 낮춰주셔도 되세요. 자, 어깨도 긴장 내려주시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상체 길게 쭉 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 후. 자,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등을 말아서 턱끝 당기고, 무거운 머리 제일 마지막에 들어 올리시면, 자, 왼발, 오른무릎 안쪽에 발끝 정면으로 둘게요. 이제는 오른팔꿈치로 무릎을 감싸듯이 끌어안으시고, 왼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자, 마시면서 등허리 먼저 세워주시고요. 자, 가슴을 왼쪽으로 비틀어서 돌려주세요. 자, 제일 마지막에 시선도 따라갑니다. 왼쪽 어깨 넘어 뒷벽을 말아볼게요. 자, 왼손 끝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척추둥을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비틀어서 뒷벽을 봅니다. 자, 천천히 시선과 몸통 정면 돌아오시면, 자, 양손으로 우리 발을 잡습니다. 발목도 괜찮으시고요. 자, 물론 무릎 뒷선도 괜찮으세요. 자, 등을 펴신 채로 뒤꿈치 바닥에서 떼셔서, 자, 다리를 쭉 뻗어볼게요. 자, 한 손으로 무릎을 조금 눌러주셔서 무릎 뒤 오금을 좀 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괜찮다면 우리 상체를 길게 세우세요. 등허리를 쭉 펴신 채로, 자,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오실수록 이제 왼다리 뒷선이 쭉 스트레칭 됩니다. 어깨는 힘을 빼서, 자, 긴장 낮춰주시고 호흡과 함께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정강이를 내 몸쪽으로, 얼굴 쪽으로 지그시 당겨올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당겨와 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상체 세우고 내쉬어줍니다. 쭉 왼다리를 쭉 뻗은 채로 당겨 오셨다가 천천히 무릎을 접으시면서, 자, 앞으로 뻗어내셔서 다리를 툭툭툭. 우리 다리 뒷선이 조금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자, 두 다리를 모아서 우리 전굴 자세로 내려가 볼게요. 자, 두 팔을 만세해서 위로 쭉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상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팔을 귀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 손끝과 우리 꼬리뼈까지 길게 쭉 늘이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팔을 귀옆에 두신 채로 그대로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게 내려가시는데, 자, 힘드실 수 있으세요? 힘드신 분은 조금 돌아오셔서 사선 방향으로만 쭉 늘리셔도 충분합니다. 자, 등을 말아서 억지로 내려가지 않을게요. 자, 어깨도 으쓱하지 않도록, 자, 등 허리는 펴시고 손끝을 이제 쭉 뻗어서, 자, 바닥에 내려두셔도 되시고요. 발끝을 조금 잡아서 당겨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이 편한 손 모양 가져가시고 발끝은 계속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다리를 완전히 뻗으신 분은 무릎 뒷선도 눌러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엉덩뼈 누르면서 척추 등은 길게 쭉 뻗어냅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와 복부가 먼저 닿도록 내려가시고, 안 닿으시면 올라오셔서, 자, 호흡 유지하시고, 괜찮다면 가슴, 또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툭 낮춰보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핸드폰 폴더처럼 내 몸을 반으로 접는 자세인데, 자, 힘드실 수 있으세요. 허리가 불편하거나, 또 다리 쪽이 불편하시면 힘드세요. 힘드신 분은 전 단계로 본인이 할수 있는 단계에서 머무시면서 마시고, 상체 세우고. 자, 내쉬는 호흡에는 아랫배를 쏙 끌어 당기시면서 허벅지와 복부가 가깝게. 자, 다시 여기서 머무시는 분은 그대로 마시면서 등 펴고, 내쉬는 호흡에 발끝만 당겨주시면 다리 뒷선도 더 열리겠죠.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유연하신 분은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푹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자, 크게 한 호흡 더 우리 내 몸의 뒷면을 다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 뒷선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발끝도 무릎 쪽으로 당겨와보세요. 자, 올라오실 때 우리 손을 짚을게요. 손 바닥 짚어서, 한손한손 짚어서 안전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상체 천천히 올라오셔서, 자, 다리를 툭툭툭 다시 털어주셔서, 긴장 풀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우리 아까 한 다리씩 들어 올리셨는데요. 자, 무릎을 접어주셔서, 이제 양 다리를 같이 한번 들어 올려보시는데, 자, 힘드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 다리씩만 들어 올려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등을 펴실 거고, 양손을 발날 바깥쪽을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자, 우리 복부에 힘도 주셔야 되세요. 아랫배를 조이시고, 뒤꿈치 들어 올리는 순간 뒤로 넘어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얼른 올라오셔서 아랫배 힘을 꽉 주시고, 자, 뒤꿈치를 이렇게 바닥에서 뗀 다음에, 자, 우리 한 다리씩, 한 다리씩 뻗으시는데, 자, 힘들면 요대로 하셔서, 교대로 들어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자, 괜찮다면 우리 양쪽 다리를 다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발끝 여전히 무릎 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요. 자, 요 자세가 괜찮다면 우리 두 다리를 조금 열어내 볼게요. 자, 열어내셔서 발끝을 내 무릎 쪽으로 당겨 오신 채로, 자, 우리 골반까지 열릴 수 있도록 다리 뒷선도 늘리고 상체는 위로 길어집니다. 자, 발바닥을 뻥 차내듯이 뒤꿈치를 더 밀어내시면 다리 뒷선이 더 열리겠죠. 어깨는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낮추시고, 앉은 키는 위로 커지고, 양쪽 엉덩이 바닥, 복부는 당기시고, 자, 다리를 옆으로 열어내셔서 중심을 잘 잡고, 유지해보시고, 힘드신 분은 한 다리씩 간다는 거.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 뒷선 한번더 열어낼게요. 쭉 뻗어주시고, 자, 돌아오실 때는 천천히 끝까지 복부 힘으로 모아오시고, 자, 무릎도 굽혀내줍니다. 편하게 발바닥, 바닥 내려오셔서 다시 앞으로 뻗겠습니다. 다리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우리 손목도 다시 한번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털어주시고. 자, 어떠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 동작만으로도 우리 지금 다리 뒷선이 쭉 스트레칭 되셔서 좀 무거웠던 하체가 가벼워진 거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간단한 동작이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좀 반복해 주시면 우리 무거운 다리가 좀 가벼워지시고 또 걸으실 때도 다리가 조금 덜 아프실 수 있으시니까 평상시에 다리 뒷선 늘리는 동작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가슴 앞뒤 확장하시고 인사 나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